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재혁입니다. 6월 3일 여수의 예울마루에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로 만나게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있었을 때는 저희들 음악가들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무대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힘들었지만 특히 음악가인 저희는 무대를 잃어버려서 를 모르다가 이제 드디어 상황이 나아지면서 여수에도 드디어 두 번째 가서 정말 기쁩니다.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모든 분들이 다 힘드셨고, 그리고 특히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있으면서 그 활동이 제한되고, 또 무대 활동이 제한되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물론 걱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 전에 그냥 어쩌면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졌던 무대에 가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더 소중했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무대에 서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항상 늘 감사하고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쇼팽은 저희 음악 교과에서에도 나오죠. 피아노의 시인이라 일컬음을 받잖아요. 시라 그러면 보통 존재하는 언어를 가지고 추리고 정제하고 재배열해서 예술적인 장르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음악도 언어랑 똑같아서 그 안에 낱말과 문장과 그러니까 화성과 멜로디 그리고 구성 형식, 그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쇼팽은 그 당시 19세기에 있었던 그 음악의 언어를 가지고 더 풍부하게 색채를 입힌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을 들어보면, 특히 제가 앞으로 연주하게 될 발라드를 보면요. 그 스토리가 음악을 통해 전개가 되는데 화성과 멜로디와 그 형식을 통해서 전해지는 음악의 이야기. 그 전에도 물론 그 발라드라는 장르가 있었고 그 음악이 그한 순간의 음악으로서 예술로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긴 했지만요. 쇼팽은 그 내용의 전달을 다른 레벨로 승화시킨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문장이요. 쇼팽이 전해주는 인생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발라드가 네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굉장히 영웅적이고 긍정적인 엔딩으로 끝나지만 1번, 2번, 그리고 4번은 아주 굉장히 비극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문학에서도 사랑 이야기 아니면 영웅 이야기를 봐도 보통 특히 사랑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는 게더 많잖아요.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긴 하겠지만은요. 이런 그 이야기를 또 인생의 이야기, 희노애락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그리고 진하게 담겨 있는 그런 네 곡의 기적적인 작품들이어서 매번 연주할 때마다 그 경이로움에 빠집니다. 쇼팽의 천재성이랄까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글쎄요, 매번 연주회를 제 머릿속으로 구상할 때마다요, 어떤 연주회의 섭외를 받았을 때그 장소와 시간, 그리고 제가 그때 연주하고 싶다는 그 레퍼토리를 정할 때가 참 즐겁긴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제가 새로 발매된 음반이 쇼팽 발라드 4개와 소나타 3번이어서 그 순회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이렇게 순회 공연을 하면서 같은 레퍼토리를 연주할 때마다 점점 그 곡들에 대한 이해도와 그 정보들이 제 머릿속에 쌓이기 때문에 한 피아니스트가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한 곡을 정말 말소를 하려면 연주를 한 70번은 넘게 해야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아마 디눌 리파티였던 것 같습니다. 70번 이상을 무대에서 연주한다. 그러면 비로소 작게 될수 있다. 근데 그것을 이번 순회 연주를 다니면서 저는 이게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성숙하고 좀 나아진 그런 연주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함께 6월 3일 날 여수로 갑니다.
제 연주회에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시간도 내주시고, 티켓을 구매하셔서 이렇게 동참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라이브 무대에서 느끼고, 서로 주고받는 그 특별한 에너지 주고받은,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음악을 들으러 가고 라이브 음악을 연주하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쓰면서 만나야 되긴 하지만은요. 그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날이 또 오기를 희망하면서 쇼팽의 정말 기적적인 음악 세계를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떠나시면, 여행을 떠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6월 3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